네, 안녕하세요. 새총 하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네, 멀티툴 레더맨 멀티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보시는 스쿼트 ES4 네, 빨간색이죠. 네, 얼마 전에 제가 키체인 멀티툴 중에서 유명한 스쿼트 PS4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릴 네, 멀티툴은 ES4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전기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멀티툴이에요. 일단 설명서 중에 이제 키체인 멀티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키체인 멀티툴로 엄청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라가 있고요. 마이크라는 메인이 가위입니다. 네, 마이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PS4고 오늘 설명드릴 ES4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15가지 기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스타일 PS와 스타일 CS도 저번 설명을 드렸죠. 마이크라 빼고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ES4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PS4와 같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잡음이 조금 들릴 텐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외형으로 보셨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메인 툴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인 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PS4는 플라이어가 메인인 멀티툴이고요. ES4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플라이어 같으면서도 뭔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네, 이거는 전기 작업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이어 스트리퍼, 그러니까 전선을 피복을 벗길 수 있는 공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선 굵기에 따른 네,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크기로 나와 있고요. 상황에 맞는 전선 굵기에 따라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선을 구해서 한번 쓰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뭐 전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못 구해서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네, 보셨을 때 길이는 약간 비슷합니다. 조금 ES4가 약간 긴데요. 네, 그 차이점이 있고 이 레귤러 플라이어 중간에 이 부분이 와이어 스트리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그냥 플라이어 기능도 이 앞부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앞부분으로 뭔가를 집거나 이렇게 전선을 약간 비틀거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 이렇게 네, 뭔가를 집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와이어 커터 기능도 같이 있고요. 네, 네, 키친 멀티툴이 일반 풀사이즈 멀티툴에 비해서는 엄청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튼튼하진 않습니다. 너무 큰 강도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가벼운 작업으로 쓰기에는 아주 좋은 네,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 스프링이 들어있고요. 이 스프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일이나 이런 윤활유를 활용하셔가지고 한 번씩 관리를 해주시면은 네, 잘 작동이 됩니다. 관리를 안 해주면 이게 붙어버려서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인 툴은 제가 설명드렸고 외부에서 꺼낼 수 있는 툴이 많이 있습니다. 네, PS4와 마찬가지로 편날 나이프가 하나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나이프가 들어있고요. 나이프 길이는
짧습니다. 굉장히 손가락 새끼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고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외부 툴이 잠금 장치가 없어요. 네. 보시면은 이쪽에 또 가위가 있는데 네. 이 가위도 PS4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툴 구성이 메인 툴을 빼면은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가위도 있고 여기 이제 약식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중간 일자 드라이버가 있고요. 병따개 기능 마찬가지로 잠금 장치는 없습니다. 워낙 작은 툴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 기능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줄 금속 목재 줄 3면 줄 들어있고요. 또 뭐 가볍게 뭔가를 이렇게 갈아낼 때 쓰는 줄인데 크게 성능을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네, 잠금 장치가 역시나 없습니다. 보니까 외부 툴은 뭐 PS4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줄을 걸 수 있는 링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툴을 제외하면은 네, 기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죠. 전기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PS4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이어가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작업만 해야 돼서 이 레귤러 플라이어도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앞으로 집는 기능만 있는 이 플라이어와 와이어 커터 그리고 이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이 있는 ES4가 오히려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 키체인 툴이라서 좀 약해서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뭔가를 쪼우거나 비틀거나 하는 작업으로는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가볍게 작업할 수 있는 이런 ES4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쓸모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ES4는 지금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장용으로 하나 구매를 해놓은 건데요. 다시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는데 공식 홈페이지 상에는 단종이 됐다고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앞으로 다시 생산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좀 랜덤에 수집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레더맨 스커트 ES4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기회가 있으면 이걸로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